아웨이트! 자, 오늘은 꿀잼 만화 예전 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부를 만화로 찾아왔거든요. 포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뽀뽀! 자, 첫 번째 영상 콜레트와 그리고 타라의 오리지널 스토리입니다. 왜 한이지? 자, 바깥에서 누가 옵니다. 콜레트의 엄마인가 본데요. 아, 엄마! 이렇게 늦게 왔어요. 늦었나? 아, 선물이야. 어? 뜯어 보니까 뭐가 있을까요? 오, 콜레트가 또 스파이크 광팬이잖아요. 거기에 브롤러 리미티드 컬렉션 북까지. 엄청나다.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던 건데. 내 책에서 뭔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라? 뒤에 유령이. 오! No! 안 돼, 엄마! 갑자기 유령이 엄마 잡아간다. 가면 안 돼, 엄마! 악마 콜레트로 각성? 이건 내 계획이 없던 건데. 악령이 아주 찐 당황했거든요? 어? 와! 악령을 없앤 건 좋은데 이게 집까지 터져버렸는데 쇼? 그때 폭발 소리를 듣고 콜레트의 집으로 찾아간 타라. 거기에 있다는 엄마도 폭발에 휘둘려서 쓰러져 있고요. 어유, 많이 다쳤는데요? 한 구석 집 안에서 쓰러져 있는 콜레트까지 발견했어요. 이게 원인이 뭘까? 저 책 때문인가? 타라가? 콜레트가 각성한 이유가 있었네. 저 책 안에 영혼이 이미 담겨 있었어요. 우와! 내가 뭘 본 거지? 잠깐만, 콜레트 어디다 가둬둔 거예요, 저거? 어이, 선생들.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뭐야! 스나디노 겠다, 누가! 자,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타라는 콜레트 갖고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설마? 시간이 지나 스파이크랑 에드거가 구하러 온 건가? 저기요, 타라씨! 타라씨,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So awesome. 뭔가 잘못 받는 것 같은데, 스파이크가? 야이 멍청이 선인장! 빨리 빠져라! 콜레트 봉인을 풀어버린 것 같거든요? 내 최애 브롤러들 있다! 자, 볼일 보고 돌아온 타라. 응? 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번에 조금 과거를 살펴보자. 콜레트가 튀어나와서? 스파이크에게 엉겨 묻고 그리고 사인까지 받아 버렸네요. 거기에 이제 봉인되었던 악마의 책까지 다시 부활을 해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큰일 났다. 이건 너무나 위험해.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아마 타라가 콜레트한테 붙어있는 악마만 따로 봉인시켜가지고 콜레트가 이제 에드거랑 스파이크가 있는 놀이공원에 취직하는 그런 이야기지 않나 싶네요. 하하,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친숙한 아이디어 20번째 시간으로 찾아왔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죠? 와, 드디어 기다렸어요. 자, 오늘의 신입인 주인공들은 B와 B3.
그리고 프랭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B, 파이어플라이. 일단 공격은 빛을 쏘는 거고 궁극기는 미니 반딧불이를 발사한다 뭐 그런 건가? 자, 첫 번째 B의 반딧불이 B. 너무 커요, 근데? 안 나왔대요? 야밤의 에드거가 예, 반딧불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응, 뭐야? No way! 저리 가! 에라이! 왜 착한 반딧불이한테 그래? Don't look at me! 뭘 봐? 에오, 그 밟으면은 안 돼! 반딧불이 등장이요. 야! 괜찮니? 아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잘 가요. 와우. 반딧불이의 수호자 너무 멋있습니다. 8점 드릴게요. 저는 9점이요. 저도 9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어는요. 프랭크 공이에요. 킹콩 프랭크 버전인가 보네요. 도끼로 던지고요. 궁극기는 핵 쏘는 도끼를 발사한다. 오야, 이건 잘 어울린다. 킹콩이 되어버린 프랭크. 와. 갑자기 보스가 되어버린 프랭크인데요. 차, 차. 정도는 흠집도 안 난다 이 자식들아. 하호. 와. What? 파이퍼. 오빠 약간 공주님 같은데. 사랑에 빠지네. 아, 이리 와요. 나 영혼이 함께해요. 에라이. 못생긴 게. 한마저도 아주 좋아 죽네 좋아 죽어. 나쁘지 않습니다. 도전 드릴게요. 일단 자 다음. 이번에는 뭐야? 아 다음은 프레디의 치카라는 애인데 저는 프레디라는 캐릭터를 정확히 모릅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얘 원에서 나오는 뭐 뿅아리 캐릭터인데 얘도 아주 살벌하게 생겼네요. You wanna brawl? No. 깡패 불이 습격에 왔습니다. 어 위험하다. What? 불 꺼지고 치카비 등장. 어 기절. 괜찮나요? 아 너무 웃겨요. 자 고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드릴게요. 아 뭐야? 비랑 안 어울려요. 자 다음은요 프랭크의 토르 컨셉? 토르? 그러네 프랭크가 망치 공격하니까 이거 말 되네요. 토르로 변한 프랭크. 엘로스 등장이요. 우와 최종 보스가 나타났다. 인피니트 건틀린 맛 좀 말해. 에블보 출동. 자 핑크스가 아야야야 뭐가 이러는 거야? 핑크스는 날려버릴 거. 어, 저 컨트롤 어디 갔어? 어, 너무 멋있어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용이 마스코트들을 예 지켜냈어요. 자 다음 10점, 8점, 9점. 나쁘지 않네요 점수. 예. 이랑 탱크맨, 셀레버이가 나오고 뭐죠? 이번엔 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빠밤. 자 다음 프랭크의 탱크맨 버전 그리고 셀레버비. 오 잘 어울려요. 3, 2, 1, go. 야 이거 셀레비는 그냥 셀레버 그 자체인데. 빵빵. 야, 이거는 그냥 셀레비 같은 경우에는 D라고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싱크로율이 그냥 셀레버 그 자체입니다. 오, 스트레스를 부르는 프랭크라니요. 야, 싱크로율은 셀레비가 더 좋은 것 같고, 그 뭐랄까 프랭크의 느낌은 잘 살아있는 게 요 프랭크 탱크맨 버전 같거든요. 아 이거 점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10점! 7점! 전부 다 10점 드릴게요! 만점입니다! 자, 호주 취하시고요. 치즈!